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아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또는 하나님 손길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사실 연속 설교입니다. 물론 본문은 다른데요. 오늘은 제가 아웃도어라는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게 어떤 뜻이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6.25 동란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해 하면서 유엔군들이 급속하게 북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압록강에 다 도달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남북이 통일이 됐나 보다 그랬는데 뜻밖의 우리 그때는 요즘은 중국이라고 하죠. 그때는 중공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내 전술을 편 수십만의 중공군 때문에 할수 없이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앞서가던 미국의 한 해병대 부대가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후퇴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막 진격을 할 때는 자신감 있지만 후퇴할 때는 두려움이 오거든요. 우리가 도망하는 발걸음보다 추격하는 군이 빨리 적에 맞으면 우리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죽음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지금 주랭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해병대 한 중대가 한 지역에서 잠깐 멈추고 쉬어가려고 숲속에서 몸을 숨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해병대 한 병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군인 목사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도와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그 벌벌 떨고 있는 어린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내일이 안 보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쩌면 추격해 오는 중공군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모든 게 절망스럽다고 하는 고백을 내뱉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대표로 아멘한 걸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내가 세상적으로 높아지면 내가 건강하면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일의 소망은 내가 많은 물질을 모았다고 내일이 복된 내일이 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권력자고 내가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는 한 나라 왕이 되었다는 것이 내일을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징기스칸 다음으로 세계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전쟁 인후 알렉산더가 30 겨우 넘어서 알지 못한 병에 죽었다는 사실을 아시는가요? 그렇게 권력자면 그렇게 전쟁을 당해서 말을 타고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는 그 용사면 죽음이 전혀 두렵진 않을 텐데 그는 30에 넘어 40도 되지 못한 채 알지 못하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런 병 자기의 부하들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내 관에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관 밖으로 내두 손을 내어놓고 나를 장례를 취하라. 그도 죽음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자기가 칼한 자를 가지고 전쟁 때 승리하는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어제의 승리가 내일을 개런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 안면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더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게 모르기 때문에 권력자가 어떻게 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내일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다르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일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에 있는데 내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일이라는 소망이 있는 날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었다는 말은 내일도 모레도 보장되어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소망이 없는 한 부족이 나타납니다. 야베스라는 길르앗 야베스의 지파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암몬족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두려운 이길 수 없으니까 암몬족과 평화협정을 맺자는 것입니다. 이 암몬이라는 족속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성을 빠져나올 때 롯이 자기의 자녀와 딸들이 잘못한 것이죠.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고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첫 번째 딸이 임신하고 낳은 것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자기 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낳은 딸이 암몬이에요. 그 암몬 족속들이 때로는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가졌다가 때로는 공격하고 괴롭게 만드는데 주로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암몬 족속들이 여러분 잘 아는 사사기 11장 나오는 이스라엘 입다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죠. 전쟁에 막당한 완전한 부끄러운 패배를 당하죠. 오랫동안 칼을 갈았을 것입니다. 이제 지도자들이 다 지나가고 이스라엘 열두 부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기는 살지만 서로 결속력이 약한 걸 보고 야베스를 공격한 것이 그중 야베스 가장 약하다고 본 것이죠. 야베스가 약한 걸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받았으면 당장에 열두 지파 연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좀 잘해보자, 우리 잘할 테니까 싸울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조건을 겁니다. 오른쪽 눈을 빼라는 거예요. 너희 다 오른쪽 눈을 빼면 싸우지 않고 평화협정을 맺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왼편에 방패를 들었어요. 오른쪽에 칼을 들었어요. 근데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 물론 왼쪽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헐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이미 다 죽은 족속이야 이 말입니다. 그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눈을 뺄 수도 없죠. 빼면 한쪽 눈을 가지고 전쟁 나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방패가 눈을 가리는데 뭐 방패를 치우면 방패는 있으나 말하는 게 아닙니까? 결국 너희들은 이제 죽었어 그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며칠만 더 달라 그러면 그때 눈을 빼든지 말지 하겠다라고 하고 야베스의 지도자가 열두 지파에 달려간 상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야베스 연약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허점이 보이면, 우리가 약하면, 우리의 담대함으로 쓰지 못하면 사단은,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입다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만약 모세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만약에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같은 강력한 연합의 공동체가 있었다면 암몬은 야베스를 건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암몬이 그동안 자기의 패배를 마녀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는 위대한 지도자들도 사사도 다 사라져 되었고 열두 지파가 그들 자기 살기는 사는데 그렇게 결속이 없어 보이고 그 중에 야베스 연약하게 보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동합니까? 절대 할려도 안 되면 다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눈을 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야베스 연약한 모습이 그들의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죠. 저들은 죽었다. 이제 우리의 밥이다. 공개하면 된다. 열두 지파가 돕지 못할 거야. 다 판단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약점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내가 스스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사단의 공격 속에 우리 허점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은혜로 덮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커버하지 못하면 나의 약점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 은혜로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 속에 사단의 공격 속에 부끄러운 패배로운 삶 하나님 손에 빼앗기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세상에 피를 흘리며 질질거리며 부상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회자고 내가 예수 믿는 30년 40년 됐는데 내 안에 불신앙이 혹시 모습이 없는 것인가? 내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구원받은 백성인데 내가 지금 세상의 유혹 속에 발 하나를 담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나를 볼 때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중앙연합감리요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회자야? 그런 점들이 조롱거리들이 내 안에 없는 것인지 모든 것 음영의 복음을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거리가 될 수 있는 연약함이
혹시 나에게는 없는지 우리가 이 어려울 때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왜 이렇게 끝날 만하면 다시 일어나고 이제 사람이 다 잘 됐다 이제는 다 됐다 그럼 다시 병이 확산되고 있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는 압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쓸 자리를 쓰지 못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강건한 자리를 쓰는 기회를 아직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 이제는 다 회복됐나 보다 그랬더니 뭐 델타가 나오고 뭐 좀 있으면 뭐가 나올지 좀 있으면 더 달라스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례할 게 있습니다. 뒤로 물러날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가운데 내가 나에게 지금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기침만 하면 아 걸렸나 걱정하고 병원에 가보고 그러는데 그건 내려놓고 세상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럴까 사단이 볼 때 저건 내 먹잇감이야 그럴 수 있는 내 삶의 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걸 헤아려 볼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냐면 시편 139편에 보면 그가 하나님 저의 마음을 살피소서 저를 살피사 내 마음을 좀 보시고 저를 시험하셔서 내 뜻이 어떤 뜻으로 살아온 좀 보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고 매일매일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는 남을 것 보는 건 전문가예요. 전문가. 더 중요한 건 나보다 더 이웃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이 아닙니까? 그럼 나의 허물이 무엇인가를 보고 남의 허물이 보이면 혹시 나에게 저런 허물이 없나? 남의 허점이 보이면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번에 망했대 그런 소리 들려면 나에게도 그런 허점이 없는가? 내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데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실수와 성공과 죄악과 넘어짐과 일어섬을 통해서 그런 성숙한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라는 말이에요. 내가 보면 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라는 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한 번쯤 내려놓고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다 보실 것인가? 하나님 내 가족의 뜻이 올바르다 보실 것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쓰라면 쓰겠습니다. 제가 가라면 가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이 마음이 요즘 있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인가요? 그것을 물어볼 줄 아는 시간이 이번 기회에 새롭게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 본문이 주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 그냥 읽어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고 사울의 얘기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깔려있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울이 야베스의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을 뿐이지 들었을 때 그 사울의 마음을 팍 이렇게 세워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사울이 야베스의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성령을 부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말합니다. 소를 두 마리 잡아서 각을 뜨고 우리 함께 야벳을 돕자 하면 널 다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말하냐면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의 소를 듣고 백성들이 놀라서 모였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백성들이 모여들어 33만 명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선용하신다 말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든 걸 선용하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좋아하는 왜 그러냐면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서봉성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그분은 학교를 거의 다닌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뭘 잘하냐면 손으로 하는 것을 거의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제가 전도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탄절
뭐 축하 예배 그러면 제가 그걸 써서 붙여요 글자를. 근데 저는 그 재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써서 붙이잖아요. 그러면 좀 잘못되면 그분은 그냥 그걸 고치세요. 나는 그 이해가 안 가. 어떻게 고치는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예 고치는 게 싫어서 아예 안 썼습니다. 그냥 목사님, 그냥 이번에 목사님 쓰시죠. 거짓말 하나 안 하고 가위로 글자를 그냥 자르시는 거예요. 우린 자르려면 제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글자 이렇게 글자를 그려가지고 자르고 파는데 그분은 그냥 놓고요. 축, 성탄을 그냥 가위로 자르세요. 이렇게 탁월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런 탁월한 능력으로 우리 모든 걸 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 쓴 글자를 제 선배였던 담임 목사님 금방 어떻게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데 다른 장로님들 보시고 아, 이준호 사님 어떻게 글씨를 이번에 잘 붙이셨네요. 사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했습니다. 말이 나오려다 안 나왔어요. 저는 분명히 잘못해가 제도를 다 했는데도 글자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워낙 그건 재주가 없으니까. 근데 그냥 목사님 그걸 보시고 아무 말도 하지 뭐 왜 이따위로 써서 말도 안 하세요. 그냥 가위로 축축 자르시는데요. 큰 걸 적게 하고 딱 만들으셔가지고 붙여놓으면 성도들은 다 제가 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장점, 단점, 좋은 점, 좋지 않은 점, 내 실수, 잘하는 것 모든 걸 더해서 보시기 합력과 손을 잃은 나란 말은 꾸시란 말은 선의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똑같은 단어인 것이죠.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오합지졸입니다. 지금 열두 지파가 그동안 많이 싸워 지쳐서 이제는 서로들 땅 따먹게 바빠가 더 이상 서로 연결로 약해져 있고 탁월한 지도자도 없고 사무엘이 있긴 있었는데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리더십이 약화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암몬이 들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로 뭉치게 된 계기가 되게 되었고 뜻밖의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미 사울이 왕으로 뽑혔어요. 뽑히기는 뽑혔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지파 사람 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가 뭔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왕이 된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로 사울이 리더가 되게 되고 하나님 이기게 하심으로 사울이 드디어 유대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의 자리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이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암몬이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더 많은 세월을 그저 그냥 왕인데도 왕이 아는 것처럼 지났을 거예요. 그들의 공격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강한 연합 공동체의 모습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사울은 진정한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미워한다고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나는 겸손해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품을 더 마음이 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우리와 저 여호와 여러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암몬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결속을 만들고 하나님 암몬 족속의 공격을 통해서 아직도 빛을 끄던 사울을 당당한 왕으로 세우시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두 합력하여 선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강건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지난 1년 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비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거 지나간 다음 우리의 모습은 놀랍게 성장하여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 암몬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결속과 암몬 족속을 통해서 비실거리던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로 하나님이 선용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의 독생자 아들까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의 권세를 열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사울에 부어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음의 용광로 속에 집어던져졌습니다. 집어던질 때 던지기 전에 왕이 이들을 살리려고 너 그냥 금신상 앞에 절 한 번만 해. 그럴 때 세 명의 친구들이 합창을 합니다. 왕이여 그래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지실 것이고
아니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죽을 것입니다 하고 용광로에 던져졌더니 그들은 용광로가 그를 불태우는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그들을 높이는 새로운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아마 용광로에 던지지 않았더라면 사드락 메삭이 세 친구는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갔을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 사자굴이 마지막 그 인생을 마감하는 어려운 장소가 아니고 무덤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더 위대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움받는 위대한 자리에 하나님께 이를 세우시고 그 나라 백성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벌어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지만 절대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겁하게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우리는 시간이 늦으면 천천히 가더라도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분의 선하신 손길을 인정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런 세상 어디가 있냐고요?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가 지나가게 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로 변하는 성도들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될까 저는 지금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첼로 연주자였던 토스카니니가 눈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보를 다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연주할 때 악보를 넘기면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10배로 땀과 눈물을 흘려서 악보를 다 외워버린 것입니다. 자기는 악보가 잘 안 보이니까 다 외워버려야 돼. 일일이 다 외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 자기 할 것만 연습하면 되는데 악보를 다 외우고 해서 다 듣고 다 안 하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10배 숨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중요한 연주가 있었는데 관현악단에 다 모였는데 지휘자가 갑자기 한 시간 전에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지휘자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관현악단 다음에는 단원 중에는 한 사람도 전체 곡을 암송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이 안 좋아서 할 수 없이 전곡을 다 암기해야 됐던 토스카니니가 드디어 지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할 사람이 그밖에 없어서 근데 그가 지휘함으로써 그는 세계적인 지휘자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약 눈이 좋았다면 그냥 자기 악보를 제대로 볼 수만 있었다면 그런 악보를 암송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그럼 그런 위기 속에 그는 치유할 기회를 놓쳤을 것이고 그는 그냥 첼로 연주자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 악조건 속에서 고통과 눈물의 수고를 통해서 오히려 토스카니니는 더 위대한 일꾼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아니요, 그 남편 때문에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내 때문에 집안에 되는 일이 없어. 아니요, 그 아내 때문에 여러분 더 큰 자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배우지 못해서 나는 부모를 잘 못 만나서 나는 친구를 잘 못 얻어서 나는 배우자가 이래서 그렇게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심을 믿는다면 그분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드러내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 강건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절대로 자책하거나 나는 못난 사람이야, 신앙인은 누구를 피나라, 저 사람 때문이야 책임을 전가하거나 아, 나 이것 때문에 그래 자기 자신을 변명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때때로 누명을 써도 그냥 계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누가 미워 보여도 참으십시오. 그렇게 미워 보던 사람이 나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누구냐고요? 있어요.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삶을 소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분 앞에 잠잠히 엎드려 그분을 붙잡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때가 되면 그분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이 많이 계신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몬과 싸워서 이기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실 이기게 한 거예요. 제 이름 잘 들어보시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데 다른 걸 다 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용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높임 받는 것은 기쁨이요 감사요 감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높여주셔야 복음이 증거되지 갈수록 교회를 낮추시면 교회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삶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왕같은 재성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우리 계속 망하고 죄짓고 깨어져버리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어떻게 높여주시는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높일 때 나를 낮추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진정으로 높여드릴 때 입으로 말고 사실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설교에 들은 적이 있어서 나를 낮추라 하나님을 높이라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사실 자기를 높이고 싶어 그런 말장난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건 제가 한 일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세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백성의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우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 이겼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울을 도우려고 막 달려들었던 사람하고 무슨 사울이 왕이야? 그랬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확 도왔던 사람들이 사울의 측근들이 아, 사울이 무슨 왕이냐? 사울을 꺼내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소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30몇 년 전에 이기게 봤잖아요. 50명 교회에서 우리가 3년 만에 하나님의 교회를 새로 짓게 만들고 교회가 300명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때 저를 많이 도왔던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300명이면 딱 좋습니다. 더 크면 교회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 몇 분들 아주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냥 자르십시오. 그분 몇 분 없다고 됩니까? 그냥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성도가 뭡니까? 자르기. 네, 보세요. 지금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울의 대답 13절 한번 띄워주시고 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맞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울이 말해. 사울이 가로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푼 당신과 너와 내가 이스라엘 구원한 게 아니야. 우리가 야베스를 구원한 게 아니야. 누가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그러니 어찌 않았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여러분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망명했던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 했다가 싸우지 못하고 2박 3일 걸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의 그 남겨뒀던 남녀노소가 암말렉에 다 잡혀가 버린 거예요. 600명이 쫓아갑니다. 쫓아가다 200명은 지쳐서 못 가겠다고 주저앉고 400명 가서 싸워서 이겨서 다시 다 처자식을 데리고 오죠. 그 전리품을 나누는데 전쟁에 나갔던 400명이 저 200명이 주지 말자는 게 저들은 싸움지 않고 구경꾼이가 주지 말고 우리끼리 나눠갔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위대한 말을 합니다. 전쟁 이기고 지는 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승리케 한 은혜는 저들에게도 주어야 된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구경만 했던 200명에도 전리품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비결입니다. 장로님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세요? 아이 저요 하나님 하신 것이죠. 진실된 마음으로 말은 그렇게 하고 속으로 뭔가를 막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가 내가 존중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가 경멸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보실까요? 야고보 4장 10절만 여러분 담송하는 본문일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주의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를 낮추고 주님을 높여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실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높이시는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쓰실 것인가?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로 겸손히 엎드려 최선을 다하되 모든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높여드려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떨 때 어떤 사람을 높이도록 쓰시는가? 하나님은 이웃을 높일 때, 하나님 일꾼들을 높일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성경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한 개의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걸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위하여,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전까지 지도자였던 이제 노인이 되어서 세상을 곧 떠나게 될 사무엘을 드러내서 사무엘의 이름까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혼자 다 폼짝 혼자 다 이름 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그런데 사울은 저 시대에 사무엘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울과 사무엘의 이름으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듯이 우리가 이웃들을 드러내고 높이고 사랑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더 높여주시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이해하면 우리도 이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받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면 하나님 우리의 허물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있어도 적대자를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그를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원수를 놓고도 기도하라고 말씀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살릴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잘 보십시오. 사울이 야벳을 구원해내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야벳은 사울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 왕이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 자결을 해버려요. 그 자결한 사울의 몸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사울의 목을 쳐서 목을 온 동네에 벌리고 그리고 갑옷을 벗기고 발가벗은 모습을 성벽에 박아놔버려요. 그런데 그 소식을 야베스가 듣는 것이에요. 야베스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죽을 뻔할 때, 우리가 눈을 다 뽑힐 뻔할 때 사울이 우리를 살려줬지 않냐. 그리고 목숨을 걸고 가서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게 서로 높이는 자입니다. 옆사람하고 악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실하게.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부부끼리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시킨 줄 아세요? 이렇게 하면 죽었다 깨도 못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끝나고 물어봐요. 아, 왜 권선을 안 하세요? 아, 목사님 꼭 해야 됩니까? 마음속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마음속에 있는 것하고 표현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옆사람 손잡으시고 나는 망하더라도 당신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린 죽어다 깨도 못해요. 정말 망할까 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낮아지더라도 이곳이 하나님 은혜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잘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전화가 때려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700명 정도 모일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이 목사님, 아, 교회가 두둥강이 났다며? 아닌데요? 그렇게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누가 배가 아팠던가 봐요. 그게 망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걱정하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잘 안 돼도 남이 잘 되면 그게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이고 기뻐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야베스를 사울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되게 하고 이 기회를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던 것처럼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흔들지 않는 믿음을 한 발 한 발씩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믿음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